자, 우진의 대안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전 확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을 주셨는데요. 한 분은 DTNC를 알려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한전기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DTNC와 한전기술,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라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또 때 맞춰서 한번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이 제안주로 주셨는데,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DTNC부터 좀 볼까요? 네, 한 3월 달이었었죠.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다시 설지는 아니시죠? 네네. 네, 네. 그렇게 알면서 다시 또 기회가 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재탕하시는 걸로. 예, 재탕이지만 추가 매수 기회. 네. 예, 주가가 밀리면 항상 기회죠. 네네. 예, 그런 관점에서 특히 지난 이제 전자파 시험 인증 쪽의 매출의 절반, 그리고 또 바이오나 비임상 시험 쪽이 한 30%대 차지를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대행하는 임상 시험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내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번 정부가 역점 사업을 펼칠 때 나오는 해당 사업을 모두 다 시험 인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당연히 숨겨진 관련된 이제 정부의 어떤 수혜 쪽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는 현재 뭐 정보통신기기, 뭐 IT기기 쪽이죠. 그리고 또 의료기기, 여기서도 전자파 관련된 쪽에 인증 필요한 상황들이고요. 네. 또 자동차 전장기기도 당연히 전장부품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들도 다시 체크를 하는 이 서비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 환경시험 전담시험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시행 서비스가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우주항공, 원자료, 방위산업 이쪽에 대해서 성과를 네. 직접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분 쪽에서 우리 이쪽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 건데 한번 관련된 시험 인증, 전자파 인증 시험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가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쪽에서 또 자회사 DTNCRO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은 비임상 생동 분석 관련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 커질수록 같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네. 이런 쪽에서 확보되는 모습들도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확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앞서 우진처럼 매출이 확장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실적의 흐름들을 이끌 것이다 라는 관점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네. 게다가 4분기 실적 호조가 작년에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의 빠른 턴어라운드는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물론 지금 시총이 1000억이 살짝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측면들은 있겠지만은 그에 비해서 수혜를 받을 측면과 또 가파르게 증가하는 매출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앞으로 기대감은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DTNC를 알려주셨고요. 이번엔 사영관 차장님의 한전기술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안 좋은 상황에도 한전기술은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은 7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있고요. 이게 올해 들어와서 1월과 2월에 바닥을 좀 찍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네요. 뭐 지금 원자력 얘기할 때 한전기술을 사실상 빼놓고 그렇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뿐만 아니라 수력, 화력발전소 설계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네네. 종합 발전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유일의 원자로 개통과 그리고 원전 종합 설계까지도 모두 수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슈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울 3, 4, 5기를 조기 다시 건설 재개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걸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새로 건설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것들 수명 연장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전 단가를 낮추는 시기를 가져갈 것이냐 그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거기다가 이제 국내도 관건이긴 한데 결국에 이런 쪽들은 해외란 말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셨 대로 국내에서 그동안의 원전 폐기 정책으로 가면서 이런 수주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체코라든가 폴란드 쪽의 원전 수주를 목표로 해서 어떤 유럽 쪽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6기가 지금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수주했을 때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라고 보이고요. 원전에서 이제 사후 관리 쪽도 중요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규 원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을 해놓고 유지, 보수, 관리 이런 쪽들에서도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다 같이 테마성으로 올라가지만 가르게 될 거라고 저는 옥석 가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업체가 단연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거기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순히 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의 밸류가 아닌 신재생 쪽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투신과 사모펀드 중심으로 기관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7만 원대 바닥 짚고 상단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항대가 일단은 한 8만 5천 원 정도에서 8만 6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가 현재가 부근인데 이것만 좀 잘 돌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목표가를 향후 정부의 정책과 맞춰서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한준기술 사영관 차장님은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으셨나요? 가격 전략도 알려주시죠. 네, 중기로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 테마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 14만 원까지 저는 좀 크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이고 손절가는요? 네, 손절가는 좀 짧게 가보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6만 8천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 정책과 함께 이어나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과연 14만 원까지 역사적인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DTNC도 가격 전략 주시죠. 한정기술 사야겠습니다. 목표가 14만 원이면요. 네. 그래서 DTNC를 볼 때 지금 주가가 고점에서 다시 밀려 내려오죠.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시장이 또 큰 폭의 변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상황이 나올 텐데 오늘의 하락을 한번 이용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7,350원대 밑에서 대응한 전략들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한 8,500원대 정도까지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6,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TNC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두 종목 DTNC와 한전기술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시장이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김민수 대표님부터. 대비한다고 대비가 될까요? 네. 마음의 대비요. 마음, 네. 멘탈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보기엔 또 과매도 신호도 나오고 있는 만큼 네. 아주 용기 있는 좀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뭐 네. 다 물렸는데 뭐 저점 매수가 뭐가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네. 그래도 용기를 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차장님은 어떻게? 네, 지금은 이제 섣부르게 손 내밀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네. 대로 120주선 지난주에 깨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코스닥보다도 더 빨리 나스닥의 120주선이 깨져버렸어요. 이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신호가 왔다라고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2600 못 지키면은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단기적으로 크게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화요일인데 금요일까지는 제발 2600은 지키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코스피 2600선은 지키는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 일단은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